기차 안에서 여러분들 로맨스 있어 봤어? 기차에서? 솔직히 한국에서는 기차에서 누구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. 한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봤자 대여섯 시간이잖아. 중국은요 몇 박 며칠을 가야 돼 기차를 타고. 그럼 기차에서 꽃 피우는 그런 인연들이 되게 많아요.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. 지금은 중국도 빠른 그 기차가 있어요. 진짜 아무리 먼 거리라도 진짜 빨리 끊는 그런 기차가 있는데,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 정말 중국 저 위에 끝에서 저 밑에까지 갔는데 무슨 뭐 5박, 4박 5일, 5박 6일 막 이렇게 갔었어. 기차 안에서 저도 그때 이렇게 긴 기차 여정을 한번 가게 되었어요. 기차를 30시간 정도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기차를 제가 이제 한 곳에서 타고 이제 딱 가는데, 그러니까 기차는 이제 앉아가는 칸이 있고 눕는 칸이 있는데, 앉아가는 칸에서 솔직히 30시간은 좀 오바야. 그래서 눕는 칸을 있는데, 눕는 칸도 특등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. 특등은 1층이랑 2층 딱 두 개 있어. 일반은 1층, 2층, 3층 좀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. 그냥 일반으로 끊었지. 일반으로 끊었는데 뭐 30시간 기차 탔는데 뭐 2만원도 안 했어. 앉아가는 거는 뭐 6천원인가 5천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하고. 그때 저 혼자였고, 그때 전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거야 아마. 그것도 약간 여행 겸 어머님 심부름이었습니다. 일반 칸에 들어가니까 이제 1, 2, 3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이제 2층에 있었고 그 친구는 1층에 있었어요. 처음에 이제 기차 타면 다들 서먹서먹해. 그냥 뭐 침대에 누워있고 각자 할 일 하다가, 그때는 핸드폰 이런 거 없잖아. 책 보든가 뭐 이런 거야. 그때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서 핸드폰이 있었어요. 전화만 할 수 있는, 문자만 간단하게 그냥 글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핸드폰 있잖아. 그날 밤은 그냥 이제 잤어요. 이제 보통 이제 눈을 일찍 뜨죠. 막 새벽 3시, 4시 그때 되면 이제 눈을 떠.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한 사람씩 내리기 시작하거든. 왜냐하면 그 기차가 한 방에 쫙 가는 게 아니야. 근데 제가 그때 눈을 떴을 때, 아, 우리 그 칸에는 여기 1, 2, 3칸, 여기 1, 2, 3 이렇게 해가지고 총 6명이잖아. 진짜 뻥안치고 나랑 그 여자 둘밖에 없는 거예요. 아직도 그 친구의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, 그 친구는 정말 홍콩 배우처럼 생겼어요. 진짜 그 친구는 이제 직장인이었어.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혼자서 포커 있잖아요. 포커를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하는 포커가 있어. 내가 가서 같이 하자 그랬지.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.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,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몇 살이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. 그 친구는 22살이었나? 그리고 베이징에서 일을 하고 고향 가는 친구였어.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. 애가 22살이고 뭐 일한다 하니까 그 친구 나한테 넌 뭐 하냐, 넌 몇 살이냐. 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아, 나 대학생이다. 아, 제가 좀 조숙했잖아요. 아, 나 대학생이다. 아, 저 베이징에서 학교 다닌다. 아, 당연히 믿죠.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친했었어. 그 포커 치면서 뭐 카드 게임 하면서 뭐 친해지고 뭐 같이 이렇게 컵라면도 먹고 되게 친해졌는데, 이제 종착역에 도착을 했어. 그러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을 했지. 내 기억 속에 그 친구는 핸드폰이 없었어.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쓰는 시대는 아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 연락처만 주고 우리는 헤어졌지. 그 기차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 언제 내려가냐 라고 하니까 내가 아, 나는 한 이제 3일 뒤에 다시 또 베이징으로 돌아간다. 그래가지고 뭐 이제 헤어졌어 그렇게. 근데 되게 친해졌고 정말 그 기차의 그 30시간은 빨리 갔어. 훅 갔던 기억이 나. 그런데 여러분들, 나는 그게 끝일 줄 알았거든. 3일 뒤에 아침 일찍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. 전화 왔어. 여보세요,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아, 난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거든. 아, 너구나, 그래. 나 오늘 가지. 오늘 가냐고, 이렇게 그냥 안부 전화가 온 거야. 오늘 내려가냐고, 베이징으로. 그래, 나 오늘 간다.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, 몇 시 기차냐? 내가 너 데려다 주겠다. 기차역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주겠다. 근데 그때 나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배웅해주겠다 하면, 진짜? 야, 언제까지 와? 바로 오라 하지. 근데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고 아무 경험이 없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야. 그래가지고 괜찮다. 아, 뭐 귀찮게 나오냐. 나 혼자 내려가면 된다. 아,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베이징 가서 보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, 그럼 베이징 가서 보자. 이러면서 했는데, 나는 고삐였는데 걔한테 대학생이라고 속였잖아. 내가 좀 약간 미안해가지고 연락 받는 게 좀 이렇게 두려웠던 것도 있고. 아무튼 그러면서 또 끊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후부터는 연락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중국의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기차에서 싹 피운 이런 로맨스. 생각해봐. 30시간만 해도 이렇게 싹이 피는데, 야, 5박 6일짜리 기차 한번 타봐. 같은 칸에 5박 6일 동안 같이 있어봐봐. 정들지. 눈 맞으면 바로 가는 거야. 안 좋게 끝난 건 아니고,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순수한
그런 게 또 있을까? 그때 그런 순수한 그런 게 또 있을까? 이런 게. 아, 나 지금 이 얘기하면서 계속 묶어지지 않아? 그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, 그때는. 그때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어, 정말. 왜냐하면 이 여자는 참 예쁘고 정말 진짜 미인이고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는 22살에다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때 16살인가 17살인가 그랬어.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고딩이라 하면 무시당할까봐 나도 괜히 나 대학생이다 이랬지. 왜냐하면 이 한 명과는 충분히 대학생이 되니까. 그런 설레임은 더 이상은 없겠죠, 이제. 요즘 시대. 아, 또 추억에 젖어드네.